지옥이라고만 하느냐? 백성이 그를 배워 삼강을 알고 우륜을 알게 되냐? 사람의 도리를 알고 성리학적 이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없냐? 근데 그것이 지옥이냐? 백성이 그를 알면 읽게 될 것이고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 즐거움을 알게 되면 결국 그는 지혜를 갖고 누구나 지혜를 가지면 쓰고 싶으신다. 무엇을 위해 쓰겠는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왜 지옥이냔 말이야? 모르겠는가? 그들의 욕망은 결국 정치를 향하게 되겠어.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려 들 테고 나가서 그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승출하려 들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다. 그것이 네가 말하는 지옥이냐? 이거! 공소 복음에 그런 무책임한 제도가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정치 책임이다. 유사 이래 정치의 본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정치는 오직 책임이야. 근데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다. 그 지도자가 실정을 한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그 지도자를 뽑은 백성을 모두 죽여야 하나? 대체 넌 백성에 대한 신뢰가 증기도 없다는 말이냐? 도대체 어찌 이리 된 것이냐, 증기죠? 내가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저들에게 희망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저 무지몽매하고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군중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몇몇이다. 네가 정말 그리 생각한다면 정말 측은한 일이로구나. 측은이라? 난 당신이 더 측은하다. 왜? 당신의 진심을 아는 주상의 진심을 말해볼까? 백성과 권력을 나누려 한다. 그리 말했느냐? 아니다. 주상의 속마음은 책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책임을 나누려는 것이 아닌가? 글자를 몰라서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너의 그 쉬운 글자를 모두가 알게 되면 말이다. 정확히 이유를 알고 억울하다는 말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백성, 역병이 생기면 힘이 닿든 닿지 않든 그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약을 먹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위정자가 해야 할 일. 글을 만들어 글자를 배우게 하고 글을 아니 이제부터 스스로 구원하라. 이것이 임금의 태도인가? 백성을 오직 보살피고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다. 진짜 주상의 본심을 하나 더 이야기해 주렴. 넌 이제 백성 귀찮은 것이다. 아니냐? 백성이 귀찮아져서 글자를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니냐? 살배기 어린애처럼 세상을 이렇게 때를 쓰고 있을 뿐. 전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군주라 한다지. 사랑? 넌 백성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아. 한 사람의 여인을 사랑하여 여인을 만나고 집에 바래다 준다. 넌 그것이 귀찮아 칼을 하나 사서 쥐어주면
이젠 스스로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랑이옵니다. 사랑이라도 하시옵소서. 난 백성을 사랑한다. 아니, 귀찮은 것이야. 자, 그를 알았으니 이제 다 스스로 해결해라. 이러고도 불행하다니. 그건 다 니놈들 책임이야.